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제가 약간 커트 단발식으로 커트를 쳤어요. 그랬는데 여기 볼륨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커트를 하면서 저희가 직 아이롱으로 한번 원장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직 아이롱에는 저희 피카에 있는 CA입니다. CA에다가 저는 열이, 과열이 되지 말라고 아쿠아프레트 내에 한 펌프를 넣었어요. 그리고 염색도 하시고 하셔서 케라틴 파워 한 펌프, 또 케라틴 핫 오일 한 펌프 해서 이렇게 해서 잘 믹스를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직 뿌리만 한다 했어요. 약을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펌이에요. 그래서 자, 원장님 커트를 치고 나서 이렇게 뿌리 펌을 해주시면 결도 예쁘고 커트를 예쁘게 잘하는 집으로 유명한 집이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희는 피카에 CA로 해서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에는 제가 약을 도포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약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한 펌프하고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약을 도포했어요. 하고 나서 직 아이롱으로 할 거거든요. 직 뿌리펌이요. 그래서 자, 머만드리가 까만 장갑을 끼고 있으면 아, 직 아이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손으로 하고 있으면 연화펌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 뿌리, 그 지금 커트를 치시고 직 뿌리를 하실 거예요. 자, 그대로 들어주신 다음에 자, 직 뿌리 아이롱펌기 롱입니다. 13mm 그대로 네,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빼세요. 그래도 뿌리가 살지만 다시 더블입니다. 피카에. 점은 더블이에요. 17mm로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면서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판넬에서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덜으시고요. 피카에 13mm.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피카의 장점 더블입니다. 17mm로.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면서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환청이 들린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머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린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또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직펌에 있어서 또 열펌에 있어서는 머만들을 따라서 하시면 쉬우면서도 재밌게 일할 수 있어요. 자, 13mm입니다. 다시 한번 넣으시고 직이에요. 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자, 요즘에 원장님 뭐 뿌리 펌이라 그래갖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치를 보면 지저분해요. 그거보다는 피카에 이 더블로 지가이롱으로 해서 하시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게 럭셔리하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피카의 CA를 활용하고 아쿠아프레틴 A를 활용해서 이렇게 뿌리를 살리시면 단단합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지금 타월로 수분만 조절했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요. 예. 네,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단단하게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쁘죠? 예뻐요. 네, 뿌리는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원장님, 자, 보이시나요? 뿌리 많이 살아있는 거 하나도 꺾이지 않으면서 예,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예, 자연스럽게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한번 오실래요? 예,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자, 뿌리가 많이 살아있는 게 보이나요? 네, 자, 엄청 많이 살았죠? 네,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예,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많이 살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쁘게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완전히 건조했거든요. 건조해서 이렇게 보시면 예, 볼륨감도 굉장히 많이 살아 있으면서 예, 윤기도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보시면 굉장하죠? 네. 다시 한번 여기도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살아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원장님들 지가이롱 펌이에요. 지구로 해서 뿌리 볼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보시면 예, 많이 살아 있죠? 네,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또 샵에 매뉴얼을 또 효자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뿌리 지가이롱 마무리하겠습니다.